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스타워즈 15208 요다의 오두막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총 브릭수는 229개, 비교적 좀 적은 브릭수를 갖고 있는데 미니피규어가 3개 들어있어요. 요다,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R2D2까지 아주 알짜배기 미니피규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44,900원으로 비교적 싸지만 브릭수 대비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죠. 네, 하지만 이 영화 관련된 제품들은 다 이렇게 로열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 장면 그리고 기믹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믹이 생각보다는 좀 있네요. 작은 제품인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조립하고 얼른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미니피규어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요다, 그리고 가운데가 루크 스카이워커, 오른쪽이 R2D2죠. 그리고 요 하나는 네, 뱀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네, 빨간색의 뱀이 하나 들어있는데 얘는 그냥 소품같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제껴놓고 이제 미니피규어들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다 프린팅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는 그냥 지팡이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브릭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다른 미니피규어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이렇게 뽀글뽀글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뒷모습은 좀 허전합니다. 뒷모습은 좀 허전한데 뒤통수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하얀 머리, 하얀 머리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다 살펴보셨고요. 루크 스카이워커 한번 살펴볼게요.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렇게 광선검을 하나 들고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표정. 그리고 옷은 네, 민소매티, 훈련 중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민소매티를 입고 있고 바지 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건빵바지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뒤로 돌려보시면 요거는 왜 달려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뭐 등짝에 뭘 메고 하나 본데 네, 그리고 딱 벗겨보시면 요거 좀 뺏어볼까요? 보시면 와,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얼굴 모습이 명상하는 모습이죠. 네, 훈련할 때 명상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루크 스카이워커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R2D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제품에서 나온 미니피규어 3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R2D2예요. 일단은 일반적인 R2D2랑 다르게 몸쪽에 이렇게 진흙이 튄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쪽에도 보이시나요? 머리 쪽에도 진흙 튄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좀 색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뒤쪽이 조금 아쉬워요. 요게 뒤쪽이 그냥 하얀색 브릭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운데 요 머리 쪽에 진흙 튄 거 그리고 앞쪽에도 진흙 튀어 있는 R2D2의 모습 아주 잘 표현이 됐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다의 오두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요다의 오두막 모습입니다. 일단 외관은 굉장히 오두막답게 생겼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연기가 나오는 것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은 잘 나와 있고 뒤쪽은 이렇게 뻥 뚫린 구조입니다. 뻥 뚫린 구조라서 내부를 볼 수 있는데 내부를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침대도 있고 침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좀 되어 있고 여기 당근도 하나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 화로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위에 팥 뭐라 그러죠 이걸? 네, 냄비가 걸려 있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프라이팬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열리는 구조예요. 네, 열리는 구조라서 이렇게 넓게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로 좀 넣을까요? 넓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요거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앞으로 배치해 주시면 앞으로 배치해 주시고 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라서 루크 스카이워커의 이 광선검을 뺀 상태로 아이고 뒤로 넘어가네요. 뺀 상태에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놓고 자 타잔
이게 뭔가요? 네, 점프를 좀 멋있게 뛰지 이 야! 아이, 안 되네요. 예, 멋있게 뛰진 않는데, 어쨌든 점프를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야, 안 되는구나. 네, 네. 멋있게 뛰진 못하네요. 네. 요렇게 판명이 됐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요것도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세워놔요. 세워놓고, 루프에게 줄을 연결해줍니다. 줄을, 아이고, 빨리 연결되라. 연결된 상태에서, 요 위에, 좀 뒤로 보내야겠네요. 네, 위에 레버를 탁 하시면 이렇게 점프 연습, 줄 잡고 점프 연습. 요건 좀 재밌네요. 요거는 멋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막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좋아요. 네, 이렇게 기믹이 있습니다. 요게 생각보다는 기믹이 작은 제품이라서 기믹이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기믹이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꽤. 요거를 또 앞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열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점프 뛸 수 있는 거, 뭐 멋은 없지만 여기서도 점프가 가능하다는 거, 요런 부분 아주 마음에 들고, 외관도 나쁘지 않은 외관을 갖고 있다는 거. 뒤쪽이 약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오히려 근데 뒤쪽이 뚫려 있는 게 내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브릭스 대비 아주 괜찮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한번 전체적인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출시 가격이 44,900원입니다. 브릭스 대비 좀 높은 가격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저도 구매를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즘 또 할인이 또 우리의 친구 할인이 또 시작됐길래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미니피규어 구성 너무 좋고요. 미니피규어의 퀄리티, 그리고 저는 루크 스카이워커 같은 인간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표정, 저 명상하는 표정을 넣어준 게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R2D2의 저 진흙탕이 튀어있는 모습도 아주 귀엽습니다. 요단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더 프린팅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가져보는 첫 요다 미니피규어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두막의 퀄리티도 좋고요. 생각보다 브릭수가 적지만 조립하는 손맛도 괜찮았어요. 네, 괜찮은 편이고 기믹도 여러가지 있어서 작은 제품치고는 많은 기믹, 그리고 개수만 많은게 아니라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기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나 아니면 스타워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소장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레고 스타워즈 75208 요다의 오두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